Nice. 여러분의 티어를 챙겨드리는 가을특강 퀴교수의 가을특강. 가을특강 퀴교수의 가을특강. 아예 네. 강냉이잼. 아예 뭐. 반복잼. 방송 처음인데 뭐 어때요? 아예 맞아. 막해. 이 방송 무거운 방송 아니야? 에 그니까. 아 그냥 게임한 방송인데 뭐. 아, 맞아. 그니까 PC방에 같이 한 거지. 아. 돈이 없어 근데. 그 뒤에 그 초딩. 아 그렇지. 천원 정액 끝나가지고 그치. 뒤에서. 형. 스윙 하는 거 보면서. 형 제대할 줄 알아요? 말고. 아, 그 뒤에서 보면서. 형 요놈 왜 안 가요? 형, 요놈 필수 아니에요? 조남이 안 쓰? 아, 현유, 아, 형, 요눈하고 성배하고 다 가야죠. 만화가 없으니까. 아, 이 형 실번 가봐. 왜 이렇게 못해? 에이. 아마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교육을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아, 이게 원래는 스킬 하나 던지면서 이 스킬 이런 거, 이 스킬 이런 거 말해주려고 그랬는데, 아, 어지럽네. 그럴 틈이 없었지. 그러니까. 아, 어지러워. 전파는 진짜, 일단 뭐 잘했어요. 아, 나 할 만큼 했어. 예. 할 만큼 했어. 뭐. 근데 하나 하고 지면은 다음 판 다 지는데 원래 39점 됐어. 나랑 똑같네. 나도 지금 세바스 39점이야. 빨간색이야 전부 다.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 그것도 했네. 뭐라고 할까요? 인색. 아, 까마귀가 물어갔네. 아, 물어갔어요. 썩은이 가져갔어요. 아. 이빨 인색이염. 5대1 좋아하시네. 이 친구는 재밌는 친구예요. 어떤 친구입니까? 아, 원래는 MVP 레드에 같이 들어갔었는데 아~ 같이 들어갔다가 이제 학업을 핑계로 도망갔죠. 탈주를 했죠. 탈주. 현명했네요. 뭐 의사 선생님 할 거라는데 아 저런 병원은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판단은 막대할 것 같아. 이것저것 많이 하네요. 대전 기록 보니까. 아, 저 요즘에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그 포기한 자는 잃을 게 없으니까 아무거나 막 해도 돼요. 와, 특패도 해요? 특패가 제가 이 시즌에 특패 꿀을 엄청 잘 빨았거든요. 카사딘도 하고. 제가 그 특패 꿀을 제일 잘 빠른 플레이어 중에 한 명인데 이 시즌에 특패가 49승 19패. 우와. 사기였어요. 난 이때부터 사기인 거 알았지. 나 혼자 꿀 빠았어. 나 혼자 꿀 빠았어요. 특패 진짜 못하겠던데. 혼자 꿀 빠았어요 이때. 특패가 그 되게 자존심이 많이 상해요. 이거 있죠. 노란색 한번 놓쳐가지고 한 번 더 돌아갈 때 그때 이미 손을 한번 놓게 돼. 아, 그때 사람들이 특패랑 니달리 센 거 몰라가지고 니달리랑 특패만 해가지고 점수 꽤 많이 올렸어요 그때. 되게 좋네. 49승 19패, 니달리는 50승 26패. 이 두 개가 지금 오피죠. 내가 하여튼 특패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순식간 아무 생각 없이 바텀에 가겠다, 운명 배웠다. 숨어가지고 딱 운명을 귀엽게도 무시했었어. 나도 모르게. 안 보이겠지 하고? 아, 그러니까 보이는 거 뻔히 알면서도 왠지 그냥 무시를 찍었어. 당연히 애들은 이제 저걸로 갔지. 아, 네네. 원래 테러를 막 던져야 되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텀 듀오가 나갔어. 아, 그래요? 아, 귀엽네요. 망했지 뭐. 망했죠 뭐. 그때 이후로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스펜 너무 어려워요. 아, 네. 좀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 같아. 아, 그럼 어른 챔피언은 아닌데 노하우가 좀 필요하죠. 어떤 노하우가 있으면요? 카드 돌아가는 거 외우는 정도? 팔로파 팔로파. 그 정도만 외우면 딱히 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 카드가 안 돌아가는 상황에서 내가 그거 이번에 보면 뭐가 나오는지 그것도 안 되매. 그 와일드 카드를 있잖아요. 약간 노하우가 필요한데 와일드 카드를 영화 그 봤어요? 그 이번에 그 뭐지? 그 나우유심이 마술 영화 있거든. 마술 영화 안 봤어. 마술 영화 보시면은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이 도둑질하는 주인공이 있는데 걔가 카드를 막 이렇게 던지는 게 있어요. 그렇게 던져야 돼. 그러니까 샥 이렇게 던지면 안 되고 조준해가지고 샥샥 이렇게 던져야 돼. 이렇게 던져야 돼. 이렇게
그럼 막 대충 에이 맞아라 하고 던지면 누가 맞아 그거를. 잘 조심해서 탁 던져 이렇게. 교수님 네? 보통 아 뭐 뭔가 게임적인 꿀팁을 알기 위해서 와일드카드를 차 이게 차이가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게임을 굉장히 몸으로 하거든요. 굉장히 멍청해요 제가 굉장히. 사람이 멍청해가지고 저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 느낌을 말하는 거죠. 느낌 아니까. 야! 아니 이거는 안 맞지. 이렇게 던져야지 이렇게. 이렇게. 조준해가지고 샥샥 어? 이게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느낌 아니까. 아. 느낌을 던지는 거예요. 저는 게임 느낌으로 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LL 이빨왕 챔피언이 누구 있지? 아 문도도 이빨 약간. 아 문도! 문도. 문도가 아니, 이가 좀 없죠? 시온도 좀 이빨 없잖아. 아 많이 빠져. 얘는 강냉이 완전 다 털렸는데? 아, 많이 없네. 얘는 좀 심한데? 아 이것도 거의 없네. 시온도 약간 봐봐. 응? 시온도 좀 그 아니 나 모르겠네. 기억 안 나. 아 사이온? 어. 아 사이온은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굉장히 그 제가 멍청하잖아요. 제가 저번 멍청하다고 했는데 동족 혐오가 있어가지고. 아 같이 사이온, 멍청하네 싫어? 굉장히 멍청해 보이잖아요 얘. 아유 굉장히 멍청해 보여요. 그래도 이빨은 골골 났는데요? 아니야 약간 좀 비어 보이는데? 비어있네. 아야 비어있네. 내 위치 딱 비어있네 이 새끼. 해줘야 되겠는데? 진짜. 그리고 자크도 이빨 없을 것 같아. 자크는 이빨이 없겠죠 뭐. 걔는 뭐 젤리니까. 그렇지. 그래서 자크가 젤리라서 머리가 머리숱이 탈모잼. 아 머리 있네 여기. 지금 아, 머리 여기 있네 머리. 여기. 있네. 아 여기 있어요 머리. 머리 기네. 아 네네. 여기 이제 트윈 테일 이렇게 세 갈래의 머리도 이렇게 있고. 아, 머리 있네요. 예. 이빨 빠진 챔피언이 딱히 별로 없네요. 다들 치열이 고와 아주. 코모도 이빨 못 본 것 같고. 여기는 치과도 없을 텐데 이렇게 치열이 고울까요? 그러게요. 제가 항상 그 소설을 읽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약간 그 중세시대 소설이나 그런 거 읽어보면은 네. 굉장히 신기한 거는 이 사람들 의사 그 어떻게 의식주의 어떻게 하지 굉장히 궁금해요. 씻는 것도 이제 불편할 것 같고 밥 먹는 과정도 굉장히 힘들 것 같고 그 무엇보다 건강 관리 치아 같은 거 잘 빠지면은 또 그래가지고 다 이빨 다 썩어 있잖아요. 그 아, 제목이 생각 안 나네. 그 프랑스 영화인데 그 중세 그 아 나 진짜 아 뭐야 아 아이 또 알츠하이머. 아이. 아 진짜. 아 뭔데 또 오픽이야. 1피건 챌린저네. 네 점수가 바로 그곳이야. 아 나 돌아버리겠네 진짜. 남는데 갑니다. 저분이 말 그대로 샤코충이에요. 샤코만 합니다. 샤코 잘해요 그리고. 그냥 샤코충이에요. 한 줄 요약. 그렇군. 샤코충. 네. 샤코충이에요 그냥. 어 에어리머 선수도 하나 있고. 어 핀치다 핀치. 토끼가 두 명 있어. 이럴 때는 벨트를 매야죠. 아. 이럴 때 명문이 서는 거야 이럴 때는. 야 프로가 캐리해야지 내가 캐리할 필요가 있어? 전판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야. 전판에 우리 편에 프로가 있었나? 없었죠 우리 편에. 없었네 우리 편에. 없었네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캐리하려는 포지션이 잡히신 거죠. 네 그랬네. 아 그러니까 아 이럴 때는 맡겨두면 돼요. 좀 던져도 알아서 잘 이렇게 풀어줍니다 프로게이머가. 핀치가 네 그 뭐야 당연히 이제 챌린지 올라갔다 아마 떨어졌나 그랬을 건데 챌린지 됐을 건데 라이즈 너프한 다음에 그러니까 노말인데 그 클레논이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는데 람머스로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줬냐면은 나는 막 완전 발려가지고 호덕거리고 있는데 뭘 자꾸 배달을 해줘. 라이즈 평타 한 대로 때리면 죽게끔 야, 그 해놓고 딱 배달을 해줘. 그래서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막 CS도 말도 안 되게 못 먹었는데 내가 전설이 되어 있더라고. 어 지금 샤코충님이 짜증 자다가지고 승급전이라고 하네요. 아~ 승급전. 아 열심히 할게요. 아 열심히 해야죠. 아 전판 봤잖아. 아 열심히 할 수 있어. 나 잘해 난. 아 난 잘할 수 있어. 멤버 좋은데. 아 멤버 좋아. 포켓몬 두 명이야. 전프로게도 있고. 아 정글러 세 명이라고. 아 정글러 세 명 다 뽑는데. 정글러. 탑 세 명보다는 덜 다 있지 않아 우리도. 아니요 탑 세 명이 탑 라이너들은 라인전 많이 해가지고 라인전을 할 줄 알거든요. 근데 정글러랑 미드 라이너들은. 미드를 제외한 다른 라인에 갈 때 라인전이 안 돼요. 허! 그래서 그런가? 왜냐면 미드 라인은 이 스킬샷 싸움이니까 네. 아스토팩토니움 이렇게 싸우잖아요. 무기로 싸우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다고 싸우는 개념이. 맞아. 네, 막 밀고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스킬샷 싸움하고. 어. 이게 좀 다른데 다른 그 탑이나 원딜 바텀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맞대고 싸우니까 네, 얼굴 맞대고 싸우니까 이제
힘싸움이 좀 돼야 되는데 그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이제 미드와 정글이에요. 그 차이구나. 정글러들이 미드는 할 줄 알아요. 정글러 스킬 맞추는 거 중요하니까. 그렇죠. 보시면 샤코 슈닝도 미드 가시죠 이제. 이다리도. 대부분 정글러들이 미드는 할 줄 아는데 탑에 특히 이제 취약한 모습 보여주죠. 정글러들이 탑을 설 때. 아, 나 지금 그 무슨 말인지 확실히 이해는 되네. 어? 아트록스. 아트록스. 어? 쉐이코. 샤코 춤 앞에서 샤코를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레넨톤. 레넨톤 뭘로 잡을까요? 레넨톤 뭘로 잡아요? 뭘로 잡지? 아니, 아, 교수님. 아, 탑 아니네. 아이, 4호피 보띠오가 완성됐네요. 아이. 아, 굉장히 바람직한 보띠오가 완성이 됐는데. 아, 네, 책심 잡고 튀는 이게, 기침을 재채기 하잖아요. 재채기 사람 입 닫고 재채기 하잖아요. 뭐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밖으로. 시원하게 이렇게. 아! 자크 젤리 흘리듯이. 네, 시원하게 촥 한쪽으로 나오더라고요. 괜찮네. 뭐가 자꾸 웃을 때 튀어나오네. 튀어나오네. 컨트롤이 안 돼. 이게 톨게이트가 열려있어가지고. 톨게이트예요? 네, 열려있어요, 이게. 나갈 때마다 돈 좀 내야지. 그러니까 허락받고 나갔는데 열려있다고. 그냥 지나니까 하이패스 나 하이패스. 하이패스. 하이패스 돼버렸지. 큰일 났네 이거. 가페성이 어딨죠? 이런 건 긴발로 상의해야 돼요. 듀오인 거 걸리면 안 돼. 이미 말한 거 같은데 아까. 아까 보니까 나머지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막 그러던데. 어? 원딜 모스트 두 개 있다고? 야, 네가 해. 나 원딜 모스트가 벤 2승 11패야. 제벤 2승 실패해요. 아, 아 정말 화려한 전투가 기가 막히다. 뒤에서 헤르메스가 롤바타를 진행하는데 따라가지 못하는 아. 굉장히 그 기구한 컨트롤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당신만이 네. 소나 소나예요? 아니 베인 고르네. 아 나 오늘 어떤 형색을 연출? 어 케이티 좋지. 소 어떻게 딴 거 할까요? 아니요. 자, 소나도 세운 거지. 세션 해봐? 세션 해본 적 없는데? 하고 싶은 거 해봐요. 아 근데 형 욕먹을 거 같아. 승부전이네. 승부전이라니까. 할 줄 아는 거 합시다. 아 승부전이니까 할 줄 아는 거 하죠. 네네. 탈진 들고. 이제 그 여기 게이론 있죠. 굉장히 단단한. 네. 게다가 나중에는 이제 좀 크고. 그렇죠. 크고 단단한. 그렇죠. 네네. 서포터는 이제 마스터 이거 쓰는데. 뭔데? 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 예, 그러니까 소나처럼 좀 체력 약한 챔피언들이 이거 많이 쓴다 하더라고. 좀 몰라가지고. 구형이지만 저도 많이 써봤는데. 3승 9패? 아, 나보다 낫네. 아 괜찮네. 아, 나보다 낫네. 훨씬 낫네. 아, 네네. 나보다 낫네요. 이제는 이제 저 룬을 게이룬이라고 이제 부르면 안 돼요. 무슨 룬인가요? 이제는 최자룬. 아, 기가 막히지. 아, 에이. 그럼 설리룬은 뭐야? 설리룬은 뭘로 하지? 설리룬 룬 안 박은 게 설리룬인가? 뭐 숙소 뚫려 있는 거지. 아이 에이. 우리 편에 창 던진 여자도 있는데. 1픽이 창 던지잖아요, 자꾸. 맞네. 에이, 맞네. 그러니까. 시리우스, 벤시, MVP, 루퍼, 3분 요리, 포크현 작은새의 노래. 3분 요리가 정글. 괜찮게 도는 분이죠. 아, 그래요? 저번에 좀 또라이에요. 같이 하면 게임은 재밌는데 지면 좀 빡치는 경우가 생겨요. 아 좀 이렇게 승패에 많이 좀 목숨 거는 스타일. 목숨을 거는데 이상하게요. 지면 화를 내 그래놓고 재밌는 분이에요. 바텀 좀 힘들 것 같긴 하긴 한데 이즈리얼 소나인데 제라 그거. 아 너무 불안한 보트였는데 이거. 뭐 어떻게 되겠죠? 뭐 어떻게 되겠죠? 아, 네네. 네. 아 자이라 자이라도 세던데 요즘에. 아, 어떻게 되겠죠? 루퍼가 있어요. 루퍼 진짜 잘하던데. 잘하죠. 롤드컵 때 1인분 이상을 충분히 해준. 네. 요즘 탑은 메타는 그거거든요. 탑이 굳이 캐리할 필요 없이. 탑이 캐리라는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거의 캐리할 정도의 느낌까지 갔었어요. 되게 잘하더라고. 딱 그 수준이에요. 캐리할 여기는 이미 뭐 어떻게 이길 건지는 멘탈 싸움은 결론이 났네. 그쵸 그쵸. 아, 이게 전체만 몇 마디면은 깨끗이네 답은. 에이 건드려봐. 에이 하지 말아야지. 그치. 에이. 내가 당한 게 있는데. 에이 상도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당한 게 있는데 뭘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어. 진짜. 굳이 뭐 하자면은 뭐 디즈니랜드는 재밌냐 라던가. 좀 빨리 귀국했던데? 못 갔다 온 것 같아요. 진짜요? 네. 그건 좀 보내주지. 자산 건 제가 잘 모르니까. 뭐라고 해줘야 돼 이럴 때는? 가. 요즘 이제 특포가 템빌드를 물어보네. 정말 무섭다.
덜덜하네요.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로 다 모이네요. 네, 좀 와다 받고 올게요. 긴장된다. 이거 박을 수 있을까? 해봐요. 나, 나는 이거 절대 시도를 안 해요. 에이, 쉽죠? 운 좋았다. 아, 바로 박지 뭘? 에이, 운 좋았다. 에이, 이 정도 가지고 뭘? 오, 깜짝이야. 이게 뭐야? 아, 멍때리고 썼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박을 필요가 있나 모르겠네. 박아달래. 아, 박아달래네. 에잉? 지가 사서 지가 박지. 에잉 못마땅하다. 에잉? 바텀에 박을 와드도 없거늘. 그러니까 우린 뭐 먹고 살라고. 그러니까 에잉? 보자. 여기 오케이. 전면 나이즈 선매혹이었고. 와, 근데 매혹의 블리츠크랭크 그거였는데 가축을 잘했네. 그니까 같이 와야죠. 싸움은 쪽수지. 저 뒤질라고 개드립을 치네. 아, 원래 재밌는 드립을 잘 치는 친구였는데 드립에 좀 많이 상했네요. 지금 너무했어요 이거. 강키가 힘 빠지면 약키가 뭐야. 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지금. 중간 단계 없이 안 듣는 걸로 하죠. 피식잼 찌면 되는데 왜? 피식잼이요? 아, 그런가요? 차단까지는. 아, 잠깐 벌을 좀 내려보는 의미에서 차단해봤는데. 완전 썩 드립은 아니었잖아. 아, 그래요? 어머 강키님 패기다. 어머 싸움은 패기지. 야 덤벼. 야 덤비라고 니네들. 일로와. 자꾸 번갈아 때리셔가지고요 골고루 달았네요. 근데 이게 보면은 다 좋은데 나는 파워컷. 어머 라인 밀린다. 근데 얘가 지금요. 어머 뭔가 이거... 날아올 것 같은데. 큐큐큐. 아우 그레이브즈가 전화가 없죠. 없기도 굴떡인데. 아, 좀 아쉽게 빠졌는데 그 전멸이 너무 무거웠어. 어쨌든 이렇게 좀 인내아리아가 있는 쪽이 좀 더 유지력이 좋아서 나쁘지 않죠. 아우 치명적이었어 지금 이거. 어머 아 이거 교육방송 하려고 했는데 이거 안 되겠다. 쏘나는데 모르겠다. 뭐라고요? 아니야 모르겠어 이건. 만화 너무 많이 썼기도 했네요. 만화 문장 하나 있으니까. 에이, 이게 팩이에요. 지금은 파워코드 견제보다는 인내아리아 같은 거 좀 써주는 게 낫지 않아요? 아 팩이라니까. 아 팩이야? 쫄지 마요. 때려 먼저 때리는 건 선반 필승이에요. 아 맙소사. 디즈니랜드 드립 좀 쳐줘. 맙소사. 와 헐 카페도 노다. 큰일 났는데? 어떻게? 답 없는데 이거? 이거 그냥 지금 들어오면 무조건 나. 아니 탈진이 있어야 제가 함부로 못 들어올 텐데. 네 탈진 때 함부로 못 들어와요. 밀려도 와, 팩이 봐. 밀려도 큐 두 개 찍어. 싸움은 팩이지 밀리면 안 돼. 와 인내아리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죽여버려야지 그냥. 지금 약간 밀리는데 그래도 아래 키고 있는 게 안 낫나? 아니지. 아니지 교수님 뜻대로 큐를 켜놔야 이제 맡아먹기 편해요. 그건 그래요. 맡아먹어야죠. 아이고 이거 먹어라. 18개 대 20개 차이 안 나요. 아니 두 개밖에 안 나. 두 개 차이네. 그러니까 이게 체력만 채우면 이길 수 있거든요. 스펠 싸움 이겨가지고 우리가. 근데 이즈도 일단 지금 뭐 보막 있겠죠 뭐. 없나? 보막 쓴 거 못 봤어. 아 대박. 미니언 파워 들어갔어. 대박. 아 나 이거 맞지 말아야지. 이거 어떡하냐. 너무 힘든데. 아트록스 뭐하지? 아 저기 위에 있구나. 아트록스 탑에 갔었죠. 근데 이게 서포트만